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된 길 옆으로 눈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기가 해발고도 한 3,300m 정도 되는데 눈이 아직까지 안 녹고 있어요. 불과 지금 이 길이 갈 수 있게 된 지가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이 길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눈이 쌓여 있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눈이 녹아 흐르는데요. 꼭 폭포 같지 않나요? 눈 때문에 1년의 절반밖에 길이 열리지 않는 이곳. 하지만 그마저도 우기를 빼면 두세 달 정도만 통행이 허용된답니다. 그 길을 제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사태가 있었는지 길 위로 흘러내린 눈 때문에 힘들게 움직이던 차가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바퀴가 눈 속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차를 다시 뒤로 빼고 차가 지나갈 부분에 돌들을 깔아 디딤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뒤 눈 위를 다져 평평하게 하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만난 두롱장.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신비한 옥빛 색깔을 머금고 흐르는 두롱장. 티베트 고산지대에서 발원한 강물이 험준한 산맥 사이로 시원하게 흐릅니다. 이 두롱장의 물줄기를 따라 두롱종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선 강을 건너야 하는데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 알로! 危险！我也有点害怕。 危险，嗯，差不多有七八十米长的。아, 이 다리를 지금 건너가야지만 다 저기 건너편 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는데 일단 건너가긴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다리가 동용 두롱강에 새로 다리가 건설되기 전에 그 물을 건너는 그 세줄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데 보기만 해도 지금 너무 아찔해 보입니다. 그러던 그때 현지인들이 저보란 듯이 다리를 건넙니다. 이 흔들 다리는 띠아오치아오라고 불리는데 두롱족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한 거랍니다. 아, 나 고허봐. 고차와. 고차와. 아, 고허 고불려. 고차와. 아, 고차. 짜요. 아, 만려. 저도 친구 아루이 뒤를 따라가는데요.
한발 한발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제 다리도 후들거립니다. 아,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아, 정말 아찔한 다리입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채 한 20cm밖에 안 되는 널판지가 지금 유일한 제 버팀목이거든요. 그 널판지를 지금 이 철사가 겨우 지탱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흔들흔들거리는데, 오, 지금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더 거세진 물살에 더럭 겁이 납니다. 오, 흔들려 흔들려. 이때 물살이 너무 빠르니까 다리가 막 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은 천신야상도 막 들어요. 오, 아찔하네요. 두롱족을 만나러 가는 길, 힘든 만큼 기대도 큰데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희는 여기 두롱강 상류에 위치한 부하마을이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올해 안에 여기 두롱강 상류 쪽에 위치한 모든 마을들은 아래쪽에 중국 정부에 의해서 새로 지어진 집으로 모두 이주하게끔 지금 계획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이런 두롱족들만의 전통 문화와 그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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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롱족 하면 얼굴 문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예, 여기 요 두롱광에 사는 할머니들 중에 한 60세 이상의 할머니는 거의 다 문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마을마다 가면 다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얼굴에 문신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곳의 두롱족들은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80이 넘은 할머니는 이곳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답니다. 할머니의 얼굴엔 문신의 흔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